큰 도로 옆이나 지하철역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표지판을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시민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정당끼리 뭐 서로 선전 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뭐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지난해 말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수를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 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게 한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개선 약속을 한 국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감한 정치 현안을 소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 약속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구청 단속반이 대로변 사거리 전봇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지난달 8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5개 광고물 조례를 만든 인천에서 관할구청이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겁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거나 현수막 문구에 혐오와 비방이 있으면 철거 대상입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구별로 4개소 이내로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정당끼리 뭐 서로 선전 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뭐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뭐 국민들이 보면은 뭐 이런 쓸데없는 광고 안 보고.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이 중점 정비 대상입니다.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상이라면 이는 당연히 떼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 첫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인천연수구에선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끈에 목이 걸려 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네, 여기는 교차로 우회전 구간입니다. 운전자는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걸어 나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으면 자칫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 송도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제주 4.3 폄훼 현수막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도 넘쳐납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자유화 이후 이런 안전사고와 민원은 급증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6,415건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법 시행 이후에 3개월 동안 한 14,000여 건 정도 민원은. 정부가 새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부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현수막끈 가장 아랫부분이 땅으로부터 2m는 떨어져야 하며 가로등 한 개당 최대 2개까지 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당 이름 외에 특정 후원단체 이름을 같이 쓰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감독과 철거 권한을 가졌다고 돼 있는 지자체는 강제성이 없다며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법 개정 당시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현수막 난립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거 지켜달라고 해서 지켜주면 고마운 거고 안 지켜주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여야 모두 취지엔 공감한다지만 개정 절차는 지지부진해 현수막 공해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걸린 정당 현수막. 지난해 말부터 정당 정책이나 현안 관련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보름 동안 걸 수 있도록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수나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서 인천과 대구에선 현수막끈에 사람이 걸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가지고 좀 더 위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더. 이렇게 시행 석 달 만에 시민 불편과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과 인천, 경남 창원시 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8곳이 정부의 관련법과 시행령 재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수막 개수와 개시 장소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전국 광역자치단체 현수막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개선안 마련 등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SBS에 현수막 관련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고 재검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 모습입니다. 서울 도시경관이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후보자 선거현수막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선거사무소에 붙은 초대형 현수막에 암암리에 다는 불법 현수막까지 치면 시민이 다니는 거리는 현수막으로 넘쳐납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수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지난 대선 때 걸렸던 현수막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대선 때 전국에 내건 현수막은 약 1,100여 톤, 재활용된 건 25%가 채 안 됩니다. 절반가량은 쓰레기로 소각됐고 23.6%는 어떤 용도로 쓸지 몰라 지자체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재활용률도 천지차입니다. 재활용률이 70%에 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0%인 곳도 있습니다. 현수막 재활용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활용해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배포의 어려움도 느끼고 예산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지자체는 재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장바구니로 만들어도 대부분 한 번 사용하고 버려져 경제성이 낮다는 근거를 들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현수막에 재활용 책임 그리고 재활용 비용이 부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선관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재활용 효율도 떨어지는 공급자 중심의 선거 현수막 제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SBS 유덕입니다.